청문회를 잘좀 이렇게 했으면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강렬하게 전하셨는데요. 어떻게 후보자 검증석에 앉으시니까 더 힘드시죠? 엄청 떨립니다. 예. 장관 후보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다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후보자 인정하십니까? 그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상당한 특혜를 누렸거나 이 도덕성 부분에 굉장히 해이해 있었다라는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영문으로 직역을 해서 논문을 제출했다. 여기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좀 어느 논문을 사실상 국민 돈으로 샀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줄 수밖에 없고 이것은 편법도 아니고 심대한 불법행위입니다. 후보자님. 엘리트 범죄에 가담을 했다라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밖에 없겠죠. 상세한 소명 부탁드립니다. 네. 1분 더 드립니다. 예, 후보자님의 그 성의 있는 그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상세 중요한 부분을 호도하셨어요. 지금 표절이 아니라 현장에서 느끼는 고통은 훨씬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장관으로 임명되면 최선을 다해서 줄여갈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후보자님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예. 저희 청문회가 열리기 전에도 본회의장에서 그리고 저희 의원 사무실로도 여러 차례 다녀가시면서 청문회를 잘 좀 이렇게 했으면 치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강렬하게 전하셨는데요. 어떻게 후보자 검증석에 앉으시니까 더 힘드시죠? 엄청 떨립니다. 예. 장관 후보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자질 첫 번째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정책을 피는 해당 관련 부처에 대한 전문성이요. 철학과 예. 전문성 뭐 전문성에 대해서 참 예. 말씀이 많으시죠. 예, 예, 예. 자, 이 자리에도 전직 장관 두 분이나 계신데요. 제가 후보자를 따로 비교하려는 것은 아니라 이 전직 장관 두 분께서는 사실 그 분야에서 누구 하나 이견을 달 수 없을 만큼 전문가셨고 또 정평이 나 있는 분들이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약하다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후보자 인정하십니까? 네, 다른 장관님들의 어떤 이력에는 훨씬 못 미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못 미치는 게 아니라 전혀 문화체육관광에 대해서 그 활동이 사실상 없으셨었지요. 실제는 직책만 없다 뿐이지 활동은 의원님 미력이나마 좀 있습니다. 그 나중에 한번 설명을 예. 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마도 처음부터 저희 그 도종환 위원장께서도 강조하셨는데 정부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아마 도덕성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또 송곳질의가 또 막 준비를 하셨을 겁니다. 여러 위원들께서요. 그만큼 철저하게 검증돼야 되는 부분인데요. 며칠 동안 언론에 드러난 여러 의혹들을 보면요. 안타깝지만 후보자께서 그 국회의원 신분을 이용해서 상당한 특혜를 누렸거나 이 도덕성 부분에 굉장히 해이해 있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렇게 이제 기사가 쏟아져 나오니까 전반적으로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해명하고 소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전혀 인정하지 않으십니까? 전혀 예, 인정하는 건 아니고 예, 소명할 부분이 자, 있습니다. 어제 그 뉴스 보도 하나 아마 확인하셨을 겁니다. 오시기 전에 자, 제가 PPT로 띄웠는데요. 이거 보고서 기억나시죠? 네. 저는 저 보고서를 본 적은 없는데요. 후보자께서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던 시절 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연세대에 용역 보고를 줬던 그런 연구 보고서입니다. 네, 저 의원님, 예, 저거는 전혀 기억 안 나십니까? 예, 보통 상임위원장이 보통 용역을 주는 그게 있습니다. 예, 네. 기억 안 나신다고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발주 현황을 보면요. 제가 기억이 전혀 안 나신다고 하니까 이름을 말씀드릴게요. 성함을. 연세대학교 김갑성 도시공학과 교수님이십니다. 누구시죠? 네, 지도교수님입니다. 후보자의 대학원 박사 논문 과정 지도교수시죠? 네. 예, 이 연구 보고서의 책임 교수십니다. 2천만 원을 받고 국토교통위로부터 발주를 받아서 연구를 진행을 하셨고요. 정확히는 2017년 9월에 발주해서 2017년 12월에 보고서를 완료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다음 사진 한번 보실까요? 후보자의 박사학위 졸업 논문이요. 2017년 12월에 완료가 돼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게 됐죠?
네. 예. 지도교수께서 연구 보고서를 완료해서 국회에 제출하셨던 그 시기와 후보자께서 논문을 완성했던 시기가 공교롭게도 일치합니다. 전혀 보고서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으시다고 한데요. 어제 뉴스 보도 한 장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김 교수의 용역 보고서와 황 후보자 논문을 비교해보니 스마트 도시의 정의와 해외 개념을 서술한 부분은 그대로 영어로 번역됐습니다. 자, 그대로 번역됐다라는 표현을 기자가 사용을 했습니다. 제가 살펴봤습니다. 아주 꼼꼼히 미리 사전에 여러 저 민주당 위원님들께도 또 위원장님께도 황희 후보자께도 배포해드렸는데 보시면 한글 보고서 연세대에서 제공한 국회 제공한 이 한글 보고서가 영문으로 그대로 직역돼서 후보자의 논문 속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전혀 본 적이 없다고 하시지만 동일한 시기에 제출이 됐기 때문에 두 문서가 인용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일반적인 논문 작성에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후보자께서 그대로 직역을 해서 베껴 썼다라고밖에 합리적인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의원님, 예. 저도 자, 여기... 그러면 후보자께서 억울하시다고 하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제가 예시를 드릴게요. 지도교수께서 후보자가 오랫동안 연구 논문을 기획해서 작성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빼내서 국회가 발주한 연구 용역의 보고서로 활용했다.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스승께서 그리 하셨을까요? 그것도 아닐 것 아닌 것 같죠? 예, 예. 자, 그렇다면 후보자께서 지도교수가 작성하고 있는 연구 보고서를 입수해서 사전에 똑같은 시기 12월에 논문으로 영문으로 직역을 해서 학위를 제출했다. 논문을 제출했다. 여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설명을 좀 어느 교수께서 본인이 작성하고 있는 연구보고서의 내용과 사실상 동일한 문서를 제출한 학생의 논문을 가지고 이상하네라는 전혀 일말의 의심 없이 아주 고득점으로 단 한 번의 재심사 없이 학위 논문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박사 논문을 받으셨고요.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그 박사 학위, 이 논문 단 한 편과 박사 학위를 가지고 여태까지 국토교통위원 전문가로서 자처하시면서 그 의원 생활을 하시고 또 재선에도 또 성공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자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게 일반적인 국민의 상식으로 봤을 때 국회의원의 지위를 이용해서 국민의 혈세, 국토교통위원회의 그 상임위원회 활동을 이용해서 2천만 원을 들여서 개인의 논문을 작성케 한 스승에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논문을 사실상 국민 돈으로 샀다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들 수밖에 없고 이것은 편법도 아니고 심대한 불법행위입니다. 후보자님. 여기에 대해서 소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칫 잘못하면 후보자께서 엘리트 범죄에 가담을 했다라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실 수밖에 없겠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소명 부탁드립니다. 네, 의원님, 그 제 논문이 뭐 대단한 논문은 아닙니다. 네, 그래서 되게 간단하고 심플하고 분석 방법도 아주 가장 쉬운 걸로 했고요. 그래서 그 논문 자체가 뭐 대단한 논문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고요. 먼저 그 용역을 준 것은 저도 오늘 알은 사실인데요. 그것은 보통 상임위 위원장님이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 위원장님들이 결정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국토교통위원이 어느 분한테 용역이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논문에 대해서는요. 김갑성 교수님하고 저는 당시 이제 국가 스마트시티가 추진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논문이라고 하면은 이 실제로 그 메인 바디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실제 앞에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여러 가지 표라든가 해외에 있는 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정의라든가 규정이라든가 이것은 저도 차용을 하는 거고 아마 김갑성 교수님도 차용을 하는 거고 다른 사이트에서 그래서 그 출처를 저기 적시해 놓고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런 배경과 정책 방향이 있는데 그러면 제 같은 경우에는 논문 메인 바디에 보면은 그것을 이제
설문을 설계하고 이것을 어떤 분석을 통해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를 내느냐, 이것이 이제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앞에 국내에서는 스마트시티 관련해서 논문도 거의 없기 때문에 사실 처음 기준을 잡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스마트시티를 이야기하고 특히 국가시범도시를 이야기할 때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전문가들이 비슷합니다. 그다음에 심지어는 여러 가지 기준을 잡을 때도 그전에 한전경제연구원이라든가 국토교통연구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미리 잡아놓은 것을 차용해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의 배경과 설명, 그다음에 스마트시티에 대한 규정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걸 차용한다거나 이야기가 비슷하거나 할 수 있는데요. 실제 논문의 본체라고 할 수 있는 그 메인 바디에 들어가서는 전혀 다른 결과이기 때문에요. 의원님께 논문은 부족합니다만 감히 실제 그 다음에 표절 이거를 보더라도 이렇게 한 25% 넘어야 되는데 5% 미만이 나오는데요. 논문은 졸작입니다. 그렇지만 실제 그 부분은 제가 쓴 거는 맞습니다. 네, 1분 더 주세요. 1분 더 드릴게요. 예, 후보자님의 그 성의 있는 그 설명을 부탁드렸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호도하셨어요. 지금 표절이 아니라 103페이지 분량의 용역보고서의 내용이 후보자의 130여 페이지 분량의 논문에 그대로 직역돼서 옮겨졌다라는 말입니다. 일부 표와 사진 몇 가지 빼고 레퍼런스와 또 서두, 결론까지 모든 것이 동일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언론과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모든 자료를 또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언론께 적극적으로 제공을 할 것이고 후보자께서 아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아실 겁니다. 어느 출처를 인용하거나 표절을 했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연구 보고서를 용역을 줘서 그 내용을 논문으로 활용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자께서 지금 전혀 다른 대답을 주셔서 네. 이 점 바로 잡고 네. 추후에 다시 질문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배현진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병훈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 한 두세 가지 정도 질의를 하겠습니다.